뭐? 뭘 궁얼궁얼궁얼 하나. 오케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뭐예요? 뭐 어떤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C레벨부터는 어떤 상황에 말을, 대화를 주고받는 게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오케이. 누군가의 생일이죠. 그렇죠. 나의 생일일 수도 있고, 친구 생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내 생일이면 이제 친구들이 나한테,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 고마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친구가 선물 주면은, 그래, 고맙다. 그랬더니, 뭐, 아이, 고맙기는 뭐, 뭐, 천만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고마워할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일인 상황의 대화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라고 하면 되겠죠. Happy birthday. 그럼 birthday 어떻게 쓰면 되나요? 그렇죠. 여기에 IR이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R죠. TH 나오니까 혀를 살짝 물고 S 했고요. AY가 AE 이런 건 파닉스 할때 했던 거고요. 그 파닉스 할때 배웠던 걸 가지고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게 하는 게 C레벨부터의 목표예요. 그리고 또 의미도 알고 있습니까? Happy birthday. Birthday 그랬으니까 이제 뭐 뭐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고맙다 그랬죠. 축하한다 했으니까. 엄마가 축하해줬나봐요. Happy birthday라고. 그래서 Thank you, mom. Thank. 어떻게 써요? Thank.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무슨 씨예요? 하다시죠. 뭐뭐 하다란 뜻이죠. Thank you, mom. Thank you, mom. 오케이. 만약에 내 친구 제이슨이 고맙다 그랬어. 아, Happy birthday 그랬으면 Thank you, 제이슨 이러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세롭이 형이 Happy birthday 했어. 그러면 Thank you, 세롭 형 이러면 되겠죠. Thank you, 세롭 이러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이렇게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선물 주면서. 그렇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오케이. 그래서 this는 무슨 뜻이고? 이것.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비동사고 이다가 될 수도 있고 있다가 될 수도 있고 for는 뭔 뜻이던가요? 오케이. 뭐뭐를 위하여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적이란 말이 어렵죠? 그럼 for you는 합쳐서 무슨 뜻이야? 너를 위한, 이 말고,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이 선물은 너를 위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랬더니, 선물 주니까 나는 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Thank you, Dad. 선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가죠. 아빠가 선물 주면서 나한테 뭐라 그랬어? 영어로 해야 되죠. This is for you. 그랬더니, 감사의 표현으로, Thank you, Dad. 있을까? 오케이. 땡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땡큐 이렇게 얘기하면 고맙다 고맙다 자꾸 얘기하니까 아유 뭘 고맙기는 You're welcome. 오케이. 그래서 welcome 어떻게 쓰나요? WELCOME 오케이. 그렇죠.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Well, 이죠. Well, 소리 안 나고요. 하지만 글씨는 써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You're Welcome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You're는 뭔가의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일까요? 오케이. 한별아, 이거 보고 시험 치면 안 되지. 반칙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you are의 줄임말이고 얘도 is하고 똑같은 비동 뜻은 똑같은데 다만 you하고 같이 쓰는 녀석이에요. you is가 아니고 you are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잘했고요. 단어도 다살수 맞고요. for 목적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for you 하면 너를 위해 이런 뜻이니까 for의 뜻은 뭐뭐를 위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